안녕하세요. 다이코 왔습니다. 요즘 꽃을 많이 못 보여드렸죠? 아이고, 짬이 안 납니다. 꽃 피고 있는 거 한번 꽃 좀 한번 볼게요. 자, 미니 바이올렛인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런 것들이 추워서 잘 안 피잖아요. 요즘 아주 그냥 정말 뭐 날씨가 한 30도 이렇게 돼야지만이 잘 피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거 좀 보세요. 바이올렛이 엄청 피고 있습니다. 지금요. 뉴질랜드 앵초도요. 여러분 산드라입니다. 요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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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요거는 산드라고요. 몰로입니다. 몰로가 꽃이 이렇게 꽃들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파티걸. 요 리틀 칸입니다. 리튼 칸이요. 엄청나게 꽃들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건 스파크 베고니아고요. 황호죠. 요거는 신닌기아 로만자입니다. 아이고, 이거 꽃 이뻐요. 이거 다네의 여왕이라고 산 거요. 분갈이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대문자초 요런 것들을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구매해다 놓고요. 요 화분에다 요렇게 쪼로록 다섯 개를 심으려고 요렇게 해놔 놓고 아직 날씨가 더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처음처럼 해서 가지고 온 요 다섯 가지 있죠. 명품 요건데 요 어때요? 여기 우물정 진주바이솔 요 화분에다가 요거 심으려고 이렇게 쭉 요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홍 싹수름도 아직 못했고요. 요것도 신냉기야도 아직 못했고요. 못한 거 많습니다. 요거 저기 뭐죠 이거 발레리나 앵초도 못하고 있고요. 댄디도 요새 피고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요 요 밑에 화분 받침대로 쓰니까 이게 엄청 좋아요. 화분 받침대를 이렇게 동다이를 쓰잖아요. 요 동다이가 좀 비쌉니다요. 요걸로 스마일 요 거꾸로 된 걸 갖다 요렇게 놓고 하니까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아, 요거는 이름이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 그 다음에 요거 잘 요렇게 활짝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요거 많이 열 활짝이 됐어요. 에셀리아나. 아이고, 요거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백일홍이에요. 여기도 보면 초연초가, 노란 초연초가 핍니다요. 피고지고 합니다. 요거는 노란 거 키리타 아이코고요. 요거 오늘 드디어 하나 피었어요. 신닌기야 엔닉스가 하나 피었는데 너무 깜찍하고 이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요렇게 나와 가지고 있는데 꽃 때문에 올리는 거 좀 보세요. 야, 마디마디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타미아나. 요거 신닌기야 타미아나 메이시. 요것도 이제 꽃이 계속 요렇게 폈어요. 저는 요쪽에도 하나 요렇게 졌고요. 여기도 이제 다 지네요. 요건 기가 못합니다. 요즘 꽃 많이 피고 있어요. 요거는 흰 싹소름 알소비아가요. 계속 꽃이 피고요. 이거 좀 보실래요? 알소비아 부자 됐습니다요. 요. 한 가지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아주 부자 됐습니다. 요것도요. 바이올렛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바이달매가 여기 보라는 좀 적고요. 요새 이제 요거 핑크, 석양, 얘가 피고 있고요. 안틸리스,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국화, 여기 화분에다가 쪼르르르르르륵, 요렇게 심었더니 네 폭이 심었거든요. 그런데로 또 괜찮죠, 분위기가요. 자,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에키메네스 도트라는 아이인데 엄청 잘 자라고 있죠. 실란이고요. 요거는 인디언벨입니다. 아이고, 요것도 이쁩니다. 인디언벨도요. 요 꼴이고요. 국화 요번에 새로 가지고 온 거 뭐 애플 블러썸 그겁니다요. 1일초고요. 요거는 아메리칸 블루인데요. 지금 해가 져가지고 지네요. 이렇게. 아이고, 오늘 얼마나 저기 했는지 나갔다 오니까요. 이게 물을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랐어요. 이렇게. 회생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 조금 이따 저면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바짝 말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라 싹소름. 낮에 사랑초들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요. 국화고요. 썬빔이에요. 썬빔. 요거는 티나예요. 티나. 아, 예쁘죠? 벌레잡이 제비꽃인데 엄청 요즘 잘 되고 있고요. 사이클로세타예요. 발렌타인 자스민이요. 요렇게 핍니다. 안 핀다고 하시는 분들 피고 있나요? 요렇게요. 많이 핍니다. 오래간만에 또 보여드리죠. 이런 줄기가 이렇게 길어나가야 이 끝에서 옵니다. 홍작이고요. 아스타입니다. 이렇게 아세타 뒤에 붙들레하고요. 제주 달구지 삼색 찔레예요. 찔레 한번 볼게요. 삼색 찔레 녹화 핑크 아이보리 이렇게 삼색이 다 모였네요. 이렇게 삼색 찔레입니다. 해피블루예요. 예쁘죠? 그 다음에 아메리칸 블루는 다 지고요. 쿠페아입니다. 쿠페아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보면요. 잔잔한 꽃이. 그리고 샤파이어 세이지. 그리고 장미봉숭아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장미봉숭아가요. 예쁘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핍니다. 아이고 남부에 아주 그냥 뭐 난리도 아니고 피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핍니다. 늦게까지 핍니다. 늦게 피면 늦게까지 펴요. 맨드람이고요. 옥자마입니다. 향기가 끝내줍니다. 플룩스고요. 아이고 플룩스 많이 핍니다. 붕꽃인데요. 요 붕꽃은 밤에만 핍니다. 요렇게 해서 저녁 때만 찍을 수 있어요. 그런 꽃들이 좀 있죠. 천이롱이고요. 요거는 하얀색 천이롱입니다. 벌개미치예요. 요것도 꽃도 예쁩니다. 요렇게. 꽃 많이 와 있어요. 꽃봄에 꼬리가 이제 다 집니다. 요거는 플록스인데요. 요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하얀 거. 두 가지입니다. 비비추가요. 요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계속 잘라냈더니 그러고요. 요거는 클레마티스가, 요런 클레마티스가 지금 피고 있어요. 능수화가요. 한 두 달째 피고 있습니다. 세깃용초가 졌네요. 세시아도 지금 이제 질 것 같습니다. 온 마당이 세시아입니다. 요건 버베나입니다요. 요거는요 야생풍노초라 그러는데요. 온데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잡초가 돼가지고 뽑아내기 바쁩니다. 핫파파야가요. 늦게 요렇게 한 송이 피워줍니다. 잘랐어요. 잘랐더니 새대가 올라와서 요렇게 피워주는 거예요. 아게라덤입니다. 요런 게 생긴 거요. 바이올렛. 미니 바이올렛 녹화예요. 아직 분갈이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안시리움 너무 오랫동안 잘 피고 있죠? 2개월 넘게 피고 있습니다. 담배초고요. 천사의 나팔이 저기 저렇게 많이 아주 그냥 만개를 해서 피고 있습니다. 요쪽은요 비가 호수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요.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예쁜 뭘로 한번 보면서요. 분갈이 못하신 분들 있죠. 제가 안 올려드린 거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날씨 보고 제가 해드릴게요. 막 성급하게 하신 분들은요. 죽었다고 하시는 분 많으세요. 뭐 80%가 죽었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조금 좀 기다렸다가 선선할 때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팝콘 베고니아, 장미 베고니아 잘 있습니다. 이렇게요. 꽃 잘 피우고 흙이 바짝 말랐는데도 물 안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해야 얘가 탄탄해지면서 잘 자랍니다요. 한번 보세요. 상태가 괜찮죠? 이렇게요.
물을 안 줘야지 탄탄하게 잘 자랍니다요. 물을 주면 잎색이 아주 그냥 뭐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면서 얘가 죽어요. 그래서 물을 정말로 아끼면서 이렇게 키우셔야지 얘는 잘 삽니다요. 저 위에 저러고 있는데요.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 줍니다. 이거 작년에 이렇게 한 거고요. 재작년에 한 거는요. 올해 제가 선물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꽃을 보시고요. 물 아껴서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수미미티라는 꽃이에요. 이제 피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황금 라마탄 썼습니다. 꽃이 요렇게 피고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